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2D 포인트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봤죠. 사실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1D, 즉 1D를 쭉 이으면은 결국에는 라인이 되죠. 그러니까 라인을 결국 이해하거나 혹은 1D의 포인트 그리드를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를 가지고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그 펑션을 만들어내는 1D 펑션을 한번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하도록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인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펑션으로 쓰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AX, 즉 A 같은 경우는 Y축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X는 이제 B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B가 1일 때 Y는 2, 그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Y는 1, 즉 A는 여기서 Y축에 해당되고 B는 X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마치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 그릴 때, 여러분들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릴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정하고 바이어스를 정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펑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곱셈 같은 경우에 사실 비율로 추상화를 시키면 좋아요. 상상을 하면 돼요, 지오메트리를. 그래서 1보다 클 경우에 이제 배수로 올라가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0.5%.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의 0.5를 멀티플라이 시키면 이 절반이 되겠죠. 0.1이면 또 절반. 근데 2를 곱하면 이거에 대한 두 배, 두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상화를 시키고 상상을 하면 되는데, 그 스퀘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특정 숫자 1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그죠? 그지만 이제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쭉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점점 그 0에 수렴되고 점점 작아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돼도 계속 쭉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됐을 때도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매스에서는 파월이 씌우게 되면 스퀘어인데, 스퀘어에다가 이제 값을 더하게 되면은 이즉 X축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쭉 더하게 됐을 경우에 이러한 커브가 나온다, 이러한 포인트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제곱을 할때 짝수 넘버와 홀수 넘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뒤집히고, 홀수 넘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제곱을 하면 할수록 더 익스포넨셜하게 쭉 올라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1 이하일 경우에는 어떤 레시오를 줄이게 되니까 확급격하게 줄어내는 거를 꾹 눌러주는 이런 쉐입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제 수학의 공식을 어떤 지오메트리로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도 1을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율로 쭉 된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도 서클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스퀘어의 파워를 A에 제곱을 시키고 파워에 A 제곱시킨 것들을 빼면, 그것들 스퀘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서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 나중에 이제 실습 같이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앱솔루트 넘버는 뭐 뻔하죠. 네. 그래서 X축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일단 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걸 Y로 대응시키면 이러한 커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사인이 나오죠. 예, 지오메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탄젠트랑 같이 봤을 경우에 여기요, 지금 사인이 여기 있죠.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코사인으로 사인을 이제 나누게 되면 이제 탄젠트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한 서클에서 이렇게 1만 채 이렇게 하나의 서클이 나오고, 사인은 이제 시작이 여기 0부터 시작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이 나오고,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한 사이클이 나오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탄젠트랑 같이 이해를 해보면은, 지금 탄젠트가 여기 보시면은 코사인을 사인을 나누는 거죠. 보시면은 코사인, 즉 1로 0을 나눠봐요. 0에 가까운 숫자를 나눠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0에 가까운 숫자. 여기서 보시면은,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그, 1이라는 숫자. 즉, 이 1이라는 숫자로 이 0에 굉장히 가까운, 가령 0.00001을 나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나눈 값은 0.00001보다 더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 값을 보게 되면 거의 0에 이제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코사인 값이 거의 0의 수렴이 되는, 즉 0.5 정도 되네요. 거의 0의 수렴이 되는 값에 코사인 값은 거의 1이잖아요. 그죠? 1에 가깝죠? 그러면은 거의 그 0.00001에 되는 값을 1로 나눈다고 하면 그 값은 무한대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0.5 때 보게 되면은 거의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거죠, 숫자가. 그렇게 해갖고 어떤 비율적인 부분들, 이따 한번 실습 같이 해봐요. 같이 두 개의 숫자가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그 레시오로 계속 줄어나가는 거고, 그다음 1보다 컸을 경우에는 그 전체 비율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어쨌든 곱하기는 레시오에 대한 그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돼요. 결국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숫자를 치고 그 숫자로 뭔가를 비율적으로 화면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계산할 때 그게 머릿속으로 대충 비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상상하는 훈련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여러분 다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퀀시라든지 이 앰플리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면 탄젠트도 우리가 아까 봤죠? 같이. 네. 아크 사인이나 아크 코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을 돌려줘 식으로 이제 90도 회전된 그런 형태를 좀볼수 있고요. 그리고 스태핑 펑션, 그다음에 리마인더, 뭐 이것도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플롯 넘버를 인티지로 캐스트할 때도 그 소수점 뭐 0.5 이상 같은 경우에 뭐그 위의 숫자로 반올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0.5 이하일 경우에는 그 버린다던가, 이런 개념으로 플롯 같은 경우 밑에 붙고 실링은 위에 붙고, 뭐 5.1이다 그래도 6으로 갖다 붙는 거죠. 그다음에 리마인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추상적으로 그려지시죠. 만약에 내가 모든 숫자가 2분했을 경우에만 실행해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똑같은,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이 계단식으로 나오겠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마인더를 이제 몇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갔다 리셋되고 쭉 올라갔다 리셋되고, 결국 이 y축이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죠. 이 값에 x를 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넣었을 경우에 y축이 어떻게 해당되냐, 그 값을 받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추상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렇게 보실 것 같으면 익스폰션이나 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커브가 나온다, 이거 이제 추상화시키면 될것 같고, 쭉쭉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캘터너니 커브 같은 어떤 그끈 같은 거쫙 뚫어트리면 이렇게 중력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뭐 그런 커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구조나 이런 데 어나리스 쓸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볼릭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트랙션이라든지 어떤 그뭐 통계할 때 이제 이렇게 벨 커브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식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힘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만약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줄 때도 이렇게 빨리 갔다가 멈추고, 어떤 이런 이진 모션 줄 때도 혹은 어트랙션 줄 때도 뭐 이런 벨 디스트리뷰션 알고리즘을 좀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스트렝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파로프라 그러죠, 이런 그 양쪽으로 퍼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바이어스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공식들을 따라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서도 보시고, 저랑 같이 실습해보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트윅하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두 개의 가우시안 벨을 어떻게 인터폴레이트하냐, 어떻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냐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예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무스 커브 비트윈 투 커브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스케일 앤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다 코사인, 그다음에 뭐 제곱, 그러니까 익스폰셔널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커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그 이제 x축에 맞춰가지고 그려놓고, 이것들을 이제 스퀴즈하거나 줄이거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인 커브들이 이렇게 안에 있고, 그 바깥에 이제 그 엔벨롭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값들인데 이제 어떻게 이거 스케일이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레인지 앤 트랜지션, 뭐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제 두 개의 펑션들을 같이 컴바인할 수 있다, 어떤 수학적인 공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잡하죠. 예. 저도 이걸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공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additional wave, 어떻게 보면 두개큰큰 사인파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웨이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윅해서 쓸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and envelopes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그려놓고 이 사인 자체를 이 envelope으로 다시 split 하거나 하는 때쓸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눌러주는 거죠. 이 envelope 안에 이 bell shape 안에 그렇게도 볼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composite 하냐 뭐 다양한 형태들이 쭉 나와 있죠. 아, 복잡한 수학 공식도 이렇게 있네요. 인터폴레이션 뭐 여러분들 딱 아시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코사인 커브가 있고 이 코사인 커브가 전체 이 전혀 다른 코사인 커브 두 개의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죠. 이게 그 프리퀀시가 다른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링크들이 있는데 링크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뭐 math10.co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오메트리들이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냐면 서클 요즘 서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표기법들이 있죠. 뭐 이런 룰들이 있다 네, 이런 텀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서클 어떻게 볼 거냐 수학적인 이런 기술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보면은 재미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칸 칸 아카데미 이제 지오메트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수준의 어떤 지오메트리 부분인데 한 번씩 좀 심심할 때마다 이제 틀어놓고 이제 자는데 머리맡에 어쨌든 그냥 가끔가다 얘기할 때 따라가면서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렉처 노트가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커브나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쭉 있는 것들 한번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저는 다 읽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작업 같은 것들 할 때. 그래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부분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뭐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자주 놀러 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 보면 매스펀이라는 사이트죠. 보면은 저도 이제 제 회사에서 그 CAD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령 뭐 폴리곤 뭐 헥시곤 어떻게 이제 이 헥시곤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냐 뭐 이런 수학적인 방법들 공식들도 있고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링크들 혹 이보다 더 좋은 링크들이 있겠죠?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지오메트리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예, 학습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코딩으로 직접 임플리멘테이션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갖고 와서 공부한 적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